이경애가 확실했어. 이제 너 안 믿어. 사건도 내가 직접 파헤칠 거야. 갑자기 영업을 중지하라뇨. 매장 운영을 포기하셔도 됩니다. 엄마도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서?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왜요? 서운하세요? 이게 다 어머님이랑 서준 씨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지금 고양이가 지 생각해 주는 거니? 상사한테 반말하지 마세요. 지금 그 말 무슨 뜻입니까? 여기 또 왜 왔어? 제 사생팬이신데